하는 사람도 얼씬도 못해요. 그하고는 여기가 여기예요. 여기 이렇게. 요 강단은 80점 이상 맞지 않으면 여기 올라오지도 못해요. 여기. 80점 이상 못 맞은 사람들은 요 여기까지도 나오지도 못해. 칠판도 못 지워요. 거기는. 거기는 그냥 공법 시간에 앞에 여기 딱 느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칠판도 지울 수 있고 모두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80점 이상씩 맞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아니면 여기 오지도 못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저분이 또 그럴 거. 아유 우리 공부 선생님 그냥 예쁜 사람은 또 그런다 그럴 것 같은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제가 또 칭찬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개발행위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개발하는데 자 개발의 양태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도시군 계획서. 무슨 사업이요? 도시군 계획 사업. 요거에 의해서, 자, 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국회법에 의해서,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정비 사업은 정비법에 의해서, 얘는 이렇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시행을 해요. 근데 요거에 의하지 않고, 뭐에 의하지 않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개발하는 행위. 그거를 갖다 우리는 개발행위라고 얘기합니다. 함부로 못합니다. 여자는 반드시 하기 전에 시장군수한테 누구한테요? 시장군수한테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도시군계획사업은 자 얘의 규제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얘는 반드시 여기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개발하는 행위를 하려면 시장군수한테 뭐 받아서 하세요? 허가 받으세요. 그 행위가 뭐냐? 건축물의 건축이에요. 뭐의 건축물에? 뭐의 건축이라고요? 건축물의 건축. 요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자 시장군수한테 뭐 받으세요? 허가 받으세요. 요거를 위해서 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 공작물 설치하고 뭐 설치하고요? 공작물 설치하고 토지 형질 변경하고 됐어요? 그 다음에 토석 채취하고 그 다음에 토지 분할하고 그 다음에 물건 1월 이상 쌓는 거 있죠?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요거를 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예, 근데 이게 도시개발구역하고 정비구역이면 여기 안에 중목의 벌채와 식재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것만 설명해주고 그냥 나머지는 설명 안 합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도 뭐를 위한 거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거면 허가받아야죠. 예, 그런데 원래는 경작을 위한 거 있죠? 경작을 위한 건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경작을 위한 건. 근데 경작을 위한 거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라.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 경작을 위한 거더라도 다른 자의 농작업에 피해를 주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거거나 맞아요? 자, 이거 대표적인 게 지목 변경을 뭐 하는 거예요? 수반하는 거. 단. 여기에 전답 사이에 자 지목 변경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건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거를 좀 잘 알아두시고 또 하나는 토지의 분할이죠. 이제 이따가 이제 건축법 시간에 알게 될 텐데 토지의 분할도 뭐를 위한 거예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할 때 개발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토지요?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됐어요. 건축물 짓기 위해서 분할하는 게 허가 대상 개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건축물이 있는 건 뭐 있는 거냐?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요? 건축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요. 그래서 건축법에서 보면 자, 대지 분할 제한 기준 면적이 있어요. 주미 60, 상공 150, 녹 200.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는 건 그거의 제한을 받아야 되는 거고
맞아요. 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축물 지으려고 분할하는 게 무슨 대상이 된다? 허가 대상이 된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허가받은 걸 이렇게 뭐 하려면, 변경하려면 허가받아야 돼요. 근데 경미한 것, 뭐 한 건요? 경미한 것,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그 경미한 변경이 뭐냐면 사업기간을 뭐 하는 거예요? 단축하는 거. 사업기간을 뭐 하는 거예요? 단축. 그 다음에 사업면적을 뭐 하는 거예요? 축소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면적의 축소는 몇 프로 범위 안에서? 5% 범위 안에서. 그런 거는 경미하다, 뭐 없이 할 수 있다고요? 허가 없이 할 수 있고. 원래는 이런 거 허가 받아야 되는데 경미한 거 있죠? 일상생활을 위한 거. 뭐를 위한 거예요? 일상생활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자, 뭐 없이 할 수 있다고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일단 요거 구별하는 거를 먼저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허가를 신청하면 그냥 무조건 되고 15일이에요. 며칠 안에? 15일 안에 허가냐 불허가냐를 알려주는 건데, 자, 얘는 난개발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얘는 기본은 이거예요. 얘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지장을 두지 않아야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적합해야 됩니다. 성장관리 방안에 적합해야 됩니다. 환경과 적합해야 됩니다. 이건 기본이고요. 자, 그거 외에도 자, 얘는 난개발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개발 행위의 규모 있죠? 개발 행위 규모에 뭐하고 적합하고 그에 따른 기반시설, 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따른 용지 확보 있죠? 네, 확보 계획이 뭐 해야 돼요? 적정해야지 허가를 내준다라는 거, 요거를 좀 잘 알아두셔서. 그 개발행위 규모는 뭐 주상 자생만 공관농 산만 됐어요. 그 다음에 자, 보전녹지 자연환경 보전적은 얼마다? 5천 미만이다. 뭐 이런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문제 풀면서 좀 이따 하나씩 알아가도록 하고. 얘는 조건을 붙여서 허가 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조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 보증금이라는 거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근데 공적인 자는 이행 보증금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는 공익을 위해서라면 제한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쵸? 예. 일회 안에서 자, 몇 년 이내? 3년 이내. 근데 일정한 경우는 일회 안에서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연장하는 거는 도시군 계획을 수립 중인데, 맞아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돼 갖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 중인 지역,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돼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있죠? 이런 곳에는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정도 일단 알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42번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돼 있죠. 1번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상 자생만 공관농 산만, 그 다음에 보전녹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 미만, 그걸 꼭 알아두시고. 동시에 도시군 관리계획 및 성장관리 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않아야죠.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되고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이 뭐 해야 돼요? 적정해야지 돼요. 그러면 다섯 가지 다 개발행위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43번.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면적, 사업 면적을 5% 범위 안에서 뭐 하는 거? 축소하는 거. 축소하는 게 경미하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확대가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확대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네요. 자,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환경오염 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맞죠?
조건부 허가 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럴 때는 자 시행자의 의견을 미리 들어라 됐죠? 그것도 맞는 얘기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 내용이 도시군관리계획뿐만이 아니라 성장관리방안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허가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준다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자연 녹지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개발행위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규정 하나 있어요 있어요 눈에 하나 익혀두고 5번에 보면 건축물 건축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죠 그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상에 뭘 받았다면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별도로 준공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여러분 이거 공법의 범위 알아두시면 돼 자 개발행위 허가 있죠 자 개발행위 허가는 토지에 대해서만 뭐에 대해서만 토지에 대해서만 이거 개발행위 허가는 토지에 대해서만 얘가 도시군 계획사업에 지장을 주는지 안 주는지 도시군 관리계획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환경에 적합한지 않은지 개발 규모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한지 안 한지만 따져서 자 이게 다 통과되면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짓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허가해 준 게 개발행위 허가예요 네. 근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있죠 요 건축허가는 요 위에 이제 건축허가에 이렇게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건축허가는 자, 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가 요 관계법령 있죠? 요 규정에도 적합하고 요 건축허가는 건축법 규정 있죠? 여기에서도 적합한지 아닌지를 따져요. 그러니까 저 건축허가는 개발행위 허가보다는 더 범위가 넓은 거예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받았다라고 해서 건축 허가가 의제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건축 허가를 받으면 별도로 개발행위 허가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가 더 넓으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개발행위가 끝나고 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돼요 맞아요 그럼 건축 허가 받아서 건축물 다 지으면 얘는 사용 승인을 받아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준공검사 받았다고 사용승인이 의제된다 안된다 안되지만 건축법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준공검사는 받은 것으로 본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포함 정도를 보는 거니까 그 5번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답은 1번이죠 4.24번 똑같은 문제 나옵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거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건 경미하다 안 경미하다 안 경미 그럼 뭐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아야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얘가 맞네요 그렇죠 경작을 위한 거 원래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건 허가 받아야지요 다만 전답지 사이의 지목변경이라면 전답 사이의 지목변경이라면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야죠 예,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오예요 X예요 X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라도 용도지역에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용도지역에 지정이 안 된 지역은 어느 지역 걸 따른다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맞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의 규제 내용에 적합하면 허가 그렇지 않으면 불허가가 내주는 거지 됐어요? 예, 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X예요 X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허가 관청 허가권자 시장군수는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면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적용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각각 적용합니다. 각각. 개발행위 규모는 각각 적용하는 거예요. 대신 두 면적을 합한 총면적이
둘 중에 규모가 큰 거를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기가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두 개의 용도 지역에 걸쳤어요. 여기는 주거 지역이고 여기는 공업 지역이에요. 근데 주거 지역에 8천 걸쳤어요. 공업 지역에 2만 걸쳤습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규모는 각각 따지라고요. 주거 지역 8천, 만 미만이니까 맞죠? 자, 공업 지역은 2만, 3만 미만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각각 적용하라고 기준 면적을. 근데 얘네들을 합친 면적 총 합친 게 얼마예요? 2만 8천이. 둘 중에 기준 면적이 큰 데가 어딥니까? 공업. 3만이죠? 자, 여기를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잖아. 2만 8천. 이렇게 기준 면적 따진다. 그러니까 5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좋아요. 이번에는 4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얘도 도시군 계획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사업 하면 되는 거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맞죠? 예.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 붙일 수 있다 그랬죠? 조건부 허가를 내주려면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서 허가를 내줘라. 맞는 얘기고요. 토석의 채취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를 마치면 뭐 받으라고요? 준공검사 받아야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죠. 그러면 얘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중이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래는 1회 안에서 3년 이내. 근데 이럴 때는 연장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1회 안에서 2년 이내. 그래서 최장 몇 년간? 5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맞죠? 예. 환경오염방지, 위해방지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조건부로 허가를 내줄 수 있죠. 그리고 조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 그자가 공적인 자라면, 국가지자체 공공단체라면 예치하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자체니까 행정청이죠. 예치하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해 X예요. X. 46번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은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전답지 사이의 변경은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다. 얘가 답이네요. 예. 허가를 받은 사업 면적을 5% 범위 안에서 뭐 할 때? 축소할 때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거지. 자, 확장하는 건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개발행위 허가하는 경우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럴 때 자,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공적 주체는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개발행위로 인해서 주변 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어요? 연장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계획을 수립 중인 데가 아니잖아. 그래서 최장 몇 년간? 3년간 개발행위가 제한될 수 있죠. 그래서 최대 5년이 아니라 얘는 3년.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했다면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기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청이 아니라면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도 하나 어디나 똑같은 거니까 한번 정리해드려볼까. 자, 보세요. 자, 종전에 공공시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런 행위를 한 자가 행정청일 수도 있고 행정청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행정청이든 행정청이든 행정청이 아니든
새로운 거 있죠? 새로운 거는 관리청 있죠? 관리청에게 무조건 되고 무상으로 기속돼요. 근데 여러분 종전의 공공시설 있죠? 요거는 행정청이면 무상으로 기속돼요. 그러면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는 거지, 행정청일 때는 관리청하고 서로 교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행정청이 아닌 거 있죠? 아닌 자는, 자, 요 종전의 공공시설도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설치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설치 비용 있죠? 요 범위 안에서 요거를 무상으로 뭐 받을 수 있다? 양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부 무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근데 이제 이게 국계법도 똑같고 도시개발법도 똑같고 정비법도 똑같아요. 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게 있어요. 보세요. 행정청이면 준공검사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통지한테, 뭐한테? 통지한테 각각 무상으로 기속됩니다. 근데 행정청이 아니면 준공검사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얘는 준공검사를 받은 때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각각 기속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이거는 국계법하고 개발법은 이렇게 나뉘어요. 국계법하고 개발법은 이렇게. 행정청이면 언제? 행정청이 아니면. 이해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봐요. 우리 정비법 알아요? 정비법? 정비법은 원칙적으로 누가 시행하는 거야? 조합이 시행하는 거야.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구별을 안 해요. 이렇게 구별을 하지 않아요. 이거는 똑같은데 행정청이 시장 군수가 했든 조합이 했든, 시장 군수가 했든 조합이 했든, 자, 얘네들은 서로 뭐 했을 때? 통지한 때 이렇게 기속이 돼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정비법하고의 차이점이에요. 요 정도만 하나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정비법에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우리 아까 이런 것도 있었네. 자, 봐요. 정비법은, 자, 국계법에서 도시공계획설사업이나 자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를 지정하는 게 나오죠. 하지만 얘네들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조합이 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맞아요? 그래서 얘는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하는 것들은 지정한 자하고 결제권자 사이의 관계밖에 안 되지만, 얘네들은 조합이 하는 거니까 다 얘네들이 하는 것도 다 토지등소유자 개개인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있듯이 다른 데에서도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좋아요.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47번 갑니다. 자, 국토의 개념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면 최장 5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계획 수립 중이라 그랬죠. 이런 데는 디귿번에 보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리을번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니까 지구단위 계획 결정 중, 맞아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니까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 중, 이런 데는 최장 몇 년간? 5년간 제한할 수 있다. 기역번, 니은번은, 자, 그거 같이 한번 공부해봐요. 중요하니까.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거기다 줄거놓으시면 돼요.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인데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거나 무량농지가 있어서 뭐 해야 된다면, 보존해야 한다면 개발행위허가 제한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럴 때는 3년 이내에서만 제한할 수 있고, 연장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니은번은 개발행위 허가를 내줘서 개발이 이루어지면 환경 문화재의 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연장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기에다 이제 첨부합니다. 토 개발행위가 제한은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거죠. 다 할 수 있습니다. 행정주체면 누구도 할 수 있고, 국장도 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할 수 있고, 시장, 군수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자들이 할 때는 관계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제안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근데 장관하고 시도지사 있죠? 장관하고 시도지사는 심의 전에 시장 군수의 뭐 듣는 거, 의견 듣는 것도 거쳐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안하는 기간은 자 1회 안에서 몇 년 이내인데, 3년 이내인데, 자 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있죠? 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이면 1회 안에서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여기 연장할 때는 다 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이죠? 이럴 때는 심의를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잘 알아두세요. 48번 이게 중요합니다.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이제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자 개발행위에 따른 난개발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 개발행위. 그래서 개발행위는 개발행위 규모에 뭐하고 적합하고 그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요. 근데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있더라 없더라? 있어요. 됐어요? 그럼 이런 곳이라면 난개발되면 안 되니까 됐어요? 뭐로 지정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어떻게? 자, 시장군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고, 지정했다면 지자체 공보에 뭐 해주라고요? 고시를 해줘라. 그러면 얘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강화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강화 범위가 있는 건 뭐라고? 용적률 최대한도. 당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 얼마까지? 50%까지 강화해서 적용한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런 데가 어디냐? 어떤 곳이냐? 곤란한 곳이어야 되잖아요. 기계발지입니다. 기계발지. 그래서 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에요. 무슨 지역이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인데 맞아요? 자, 이미 여기에는 개발이 되어 있으니까 기반시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또 개발이 일어나면 기존에 있는 것으로는 자 용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부족하지 않도록 기반시설을 뭐 해야 되는데? 설치해줘야 되는데 설치할 수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런 곳이 있다면 그런 곳에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해라. 이해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이에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아닌 지역이라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자 개발을 하는 자가 기반시설 설치가 모한 지역,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맞아요? 그런 곳을 대상으로 시장군수는 뭐 지정하라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얘는 지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곳이 어딥니까? 행위제한이 뭐 되는 곳? 완화되는 곳. 행위제한이 뭐 되는 곳? 해제되는 곳. 이런 곳이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기는 그동안까지는 행위제한이 있어서 개발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는데 여기서 행위제한이 뭐 되고 완화되고 해제되니까 이제 막 처음 개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반드시 기반시설 설치하여야 한다. 지정하여야 한다. 상대적으로 20% 이상 개발이 집중되는 곳이죠.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높다든지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20% 이상 높은 지역이라면 이제 막 개발이 집중되는 곳이다 이거죠. 그런 곳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누가? 시장 군수가. 대신 주민의 뭐를 들으라고요? 의견을 들어라. 이거 중요해요.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했다면 이를 뭐 해주라고요? 고시를 해줘라. 그래놓고 알아서 기반시설 설치하세요. 안 됩니다. 그러면 시장군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가 있으면 몇 년 안에, 1년 안에 어떤 기반시설을 어디에다가 언제까지 설치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1년 되는 날 언제?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맞아요? 따라서 여기 안에서는 200제곱미터죠. 얼마를 초과하는 거?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뭐하는 자? 신축, 증축. 아, 신축, 증축이니까 건축물 신축이겠죠? 자, 신축, 증축하는 자는 됐어요? 여기에 맞게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납부해야 된다, 안 된다? 된다. 누구한테 납부하라고? 시장 분수에게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원칙은 뭐라고? 현금. 근데 물납도 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여러분 여기 봐봐.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는 자가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자, 일정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되는 기반시설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고 적음이 결정될 수 있죠. 그걸 기반시설 유발계수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기반시설 유발. 그러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일수록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반시설을 많이 설치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발계수가 제일 큰 게 위락시설. 위락시설 됐어요? 자, 이거 뭐 몇입니다 이런 건 알 필요 없어요. 제일 크다. 그 다음에가 관광 휴게시설, 그 다음에가 2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은 아까 집단적으로 이용하는 거라 그랬죠. 집단적인 생활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 2종 근린생활시설이 세 번째예요. 그 다음에 요 밑에가 이제 문화 및 집회시설 뭐 이런 거 있죠. 종교시설 이런 거. 네? 이런 거 종교시설. 그 다음에 운수시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운수시설 뭐. 그래 뭐 이런 거 이런 거 여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세요. 요 밑에가 뭐냐면 일종 근린생활시설하고, 요 밑에가 뭐라고요? 일종 근린생활시설하고 그 다음에 판매시설. 무슨 시설이요? 판매시설. 요 정도 선까지는 좀 알아두시면 원활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자, 이 정도 공부하고 문제 한번 풀어봐요. 쓸 필요 없어요. 여기 밑에 다 나와. 자, 48번 갑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 지역에 지정됩니다. 맞죠? 네.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이니까 용적률 최대한 얼마까지? 50%까지 강화해서 적용합니다. 주거지역 맞죠?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인데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맞아요? 향후 몇 년 안에? 2년 안에 학교의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얼마 이상?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면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될 수 있다. 그래서 자, 기반시설 부족한 기준이 되는 거 연수 나오면 몇 년? 2년. 플러스 나오면 20%. 2년에 20% 이런 거 기억나요? 그래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죠. 근데 물납도 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오해요. X예요. X.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인데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상대적으로 20% 이상 증가된 지역이죠. 이런 데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맞죠?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49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 아닌 거.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니까 지정하여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못되는 것, 해제되는 지역, 지정하여야 한다. 2번,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지정하여야 한다.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뭐를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답은 3번이겠네요. 자, 상대적으로 20% 이상 증가된 지역이죠. 그게 4번, 5번.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높은 지역, 맞죠? 지정하여야 한다. 50번 갑니다. 옳은 거네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이죠.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은 중첩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틀렸죠. 1번. 대학은 설치해줘야 되는 기반시설이다 아니다? 학교는 어디까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설치를 해야 되지만 대학은 설치 대상이다 아니다? 자, 필요해요. 설치해줘야 되는 여기, 뭐 여기 개발밀도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자, 얘는 어떤 게 부족합니까? 부족한 기반시설, 설치해줘야 되는 기반시설이 있죠. 따지고 보면, 자, 첫 번째가 도로, 두 번째가 수도, 세 번째가 하수도, 네 번째가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이런 기반시설이, 자,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이러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뭐하다? 곤란하다. 연수로 따지면 몇 년? 2년. 트러스로 따지면 20%.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곤란한 거. 그리고 이런 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이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줘야죠. 맞아요? 근데 이런 걸 설치를 해줄 때, 자, 위락시설이 질 많이 설치해줘야 된다는 거야. 도로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셨어요? 예. 네. 근데 여기 학교에는 대학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 얘기 알아두시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2번은 틀렸네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뭐로 납부하는 게 원칙인데? 현금. 공법은 현금이죠. 근데 물납도 할 수 있다. 답은 3번이네요. 그렇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 제한할 수 있죠? 있잖아요. 1회 안에서 3년 이내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장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는 행정계획 수립 중이니까 부득이하다면 관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치고 1회 안에서 2년 이내에서 연장도 할 수 있다. 뭐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오예요? X예요? X.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고시 되면 몇 년이라고 그랬어? 1년. 얘만 1년 딱 꼭 알아두셔야 돼. 2년이 아니라 몇 년이야?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1년이 되는 날 언제? 다음 날. 자, 구역의 지정은 뭐된 것으로 본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아시겠냐고? 이거 알아야 되고. 51번. 기반시설 유발 개수. 자, 문제를 읽어보면 되게 쉬워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산정에 사용되는, 맞잖아. 기반시설 유발개수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다르다 이거죠. 질 높은 게 뭐라고? 위락시설. 그 다음에가 관광 휴게시설. 그 다음에가 이종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가 문화미 집회시설, 종교시설. 그 다음에가 일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맞아요? 그러니까 답은 리을, 기역, 니은, 디귿.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5번.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중 가장 모한 거, 높은 거. 여기 위락시설 없죠? 관광휴게시설 없죠? 종교시설, 뭐 문화미 집회시설, 뭐 운수시설 없죠? 네. 그러면 뭐가 높은 거예요? 일종 근린생활시설이 질 높겠네. 맞아요? 일종 근린생활시설하고 판매시설의 질 높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좀 생각해 보시면 되지. 됐어요? 자, 이 중에서 자, 1점 근린 생활 시설이 1.3이에요. 1.3. 이 중에선 제일 높아요. 그다음에 자, 의료 시설이 높을까요? 숙박 시설이 높을까요? 의료 시설이 높을 것 같아요? 아유, 좀 가관이네, 가관이야. 아, 됐어요. 아이고. 아, 됐어요. 됐어. 아, 됐어요. 그냥 잘했어요. 하여튼 뭐 그런 거 안 나오니까 뭐 그것도 나오겠어요. 그렇죠? 예. 하여튼 일종 근린 생활 시설이 제일 높아요. 예. 아유, 그냥 어떻게 된 게 그냥 숙박 시설이 그다음에 높아요. 됐나요? 예. 그래. 정리 한번 딱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자, 보세요. 여기 이런 것도 수업 시간에 이런 것도 한번 설명해 줬는데 자, 요거는 뭐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돼서 누가 지정하는 거다? 시장, 군수가 곤란하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필요하면 지정하여야 한다. 대신 얘는 1년 안에 설치계획까지 수립해줘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1년 되는 날, 다음날 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원래는 얘가 구체적 계획이니까 여기가 3년이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3년 주니까 후닥닥 개발하고 도망가서 난개발이 되더라. 그래서 좀 무리가 따르더라도 시장군수는 몇 년 안에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줘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1년이라는 걸 꼭 좀 알아두시고요. 됐나요? 자, 그럼 얘는 보세요. 자, 얘는 지금 개발을 해요 안 해요? 개발행 허가 받아서 개발을 하는 건데, 맞아요? 개발을 하는데 얘는 자, 기반시설의 설치가 뭐하니까? 곤란하니까 개발의 밀도를 강화해서 자, 용적률 최대한도 50%까지 강화된 범위 안에서 개발하라는 얘기고, 맞아요? 자,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행 허가 받아서 개발을 해요. 하는데 네 맘대로 하지 말고 꼭 어디에서 기반 시설 설치 계획에서 허용되는 비용을 납부하고 하라는 거예요. 너는 여기에서 정하는 돈을 납부하고 하라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 중에 있다면 얘가 아직 수립되지 않고 수립 중에 있다면 얘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하는 거니까 얘가 수립되고 있는 중이라면 개발행위 허가는 제한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요거는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거죠. 얘가 늦춰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기간은 여기는 연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다. OOX예요. OOX예요. 뭐가 오야? 여기 봐봐. 여기 여태까지 설명해 준 게 이거잖아. 아유, 이 술 한 잔씩 먹어갖고 이분들은 알딸딸한 거야. 술을 왜 먹고 그래? 왜 술을? 큰일 났어. 이제 우리 이거 건축법도 못 끝나게 생겼어. 이거 여기 봐요. 설명해 주는 거니까 지금 이거 설명해 준이라 그러잖아. 다시 한번 또 설명해.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지금 개발행위 해 안 해? 해. 하는데 너는 용적률 최대한도 50%가 강화된 범위 안에서 하라고. 여기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개발행위를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한다는 거래.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지금 개발행위를 해 안 해? 한다고. 하는데 용적률 최대한도 50%에서 강화된 범위 안에서 한다고. 그리고 개발행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곳 아니야? 근데 너 거기 개발행위 하지 마세요 라고 제안하는 곳이 될 수 있다고 없다고? 없지. 당연히 지금 여기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얘기가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데 하지 마세요 제안할 수 있다. OOX예요. 말도 안 되잖아. 말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와.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됐어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OX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이게 아는 사람한테는. 그래 안 그래? 근데 틀린다? 그 봐, 지금처럼 틀려 이렇게. 아 나 진짜. 여러분 여기 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개발행위 원래는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네 맘대로 하지 말고 꼭 설치계획에서 정하는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내고 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반시설 유발계수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기반시설 유발계수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게 이제 이해가 가야 돼. 아 그래서 위락시설이 질 높겠구나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허용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돈을 납부하고 개발행위를 하라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얘가 수립 중이야. 얘가 뭐 중이라고요? 아직 수립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얘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데 얘가 아직 수립이 안 됐어. 그러면 얘가 수립될 때까지 개발행위 하지 마세요 라고 제안할 수 있다 없다? 그래 있다고. 됐어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연장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 이해하셨어? 아유 그거 하나 가르쳐주는 게 이렇게 힘들어갖구나 진짜. 근데 어쨌든 이거지. 개발밀도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렇게 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난개발을 막기 위한 거죠. 근데 요 개발이 일어나기 전에, 됐어요? 개발이 일어나기 전에, 맞아요? 미리미리 난개발을 뭐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맞아요? 개발행위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곳은 개발행위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지역이야. 됐어요? 근데 아직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개발이 돼 안 돼? 안 돼. 근데 그런 곳에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맞아요? 미리미리 준비해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럴 때는 시장군수가 여기에 수립되는 계획이 성장관리 방안이에요. 무슨 방안이라고요? 성장관리 방안. 그래서 여기 성장관리 방안에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거니까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됐어요? 그에 따른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거 반드시 여기 들어가야 한다. 맞아요? 그래서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곳에서, 맞아요? 개발행위를 하려면 성장관리 방안에 못에게 부합되게 해야지. 얘가 부합되지 않게 개발행위 신청을 하면 허가 내준다 안 내준다? 이해하셨어? 이게 성장관리 방안하고 개발밀도관리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여기서도 시험 문제 꼭 나오니까 꼭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돼 이걸. 이해하셨어요? 아마 어제 본 모의고사에서도 아마 여기서 나왔을 거야. 맨날 여기서 내기로 약속했어.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여기서 내자. 그 다음에 허가 받냐 허가 받지 않냐 뭐 여기 있죠? 여기서 내자. 그래서 문제 나오는 게 딱 두 군데야. 여기하고 여기. 우리가 이렇게 풀어본 거 있죠? 그 정도 범위 안에서만 개발행위 허가 잘 정리해놓으면 두 문제는 그냥 꿀꺽 맞히는데 요 문제가 도시개발구역하고 정비구역에도 그대로 뭐 된다는 거예요? 적용된다는 거예요.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 근데 다만 도시개발구역에는 정비구역에는 중목의 벌채와 식재행위가 들어간다는 거고. 비교를 해줄게. 지금 요거는 여기서부터는 여기 국계법에만 있는 거고. 여기 봐요. 허가받는 행위 허가 없이 하는 거 있죠? 이거는 국계법이죠? 여기는 도시개발구역에서도 똑같아. 정비구역에서도 똑같고. 이해하셨어요? 근데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에서는 이것도 있는 거야. 중목의 벌채와 무슨 행위도 있다? 식재행위도 개발행위가 돼요. 비교하셨어요? 그러면 경미한 것도 여기에서의 경미한 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뭐냐면 얘는 관상용. 무슨 용?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도 경미하다.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안에서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됐어요? 다만 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된다 안 된다? 그래, 그거 하나만 알으라고. 이해하셨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차이점 가르쳐줄게. 또 하나 차이점이 뭐냐면 같이 가는 거야. 이제 이거 개발법, 정비법 우리가 안 하니까. 이번에는 국회법에서는 응급조치 뭐 없이 할 수 있어요?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응급조치 허가 없이 할 수 있죠. 근데 국회법에서는 1월 이내에 뭐는 하라고 그래? 신고하라고 그래. 이거는 국회법은 맞아요? 근데 여기 개발구역, 개발구역 정비구역이에요? 개발구역 정비구역에서도 응급조치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근데 얘는 신고하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왜요? 아, 여기는, 여기에서만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개발구역에서만. 여기는 정비구역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회법 여기는 이 토지가 어딘지 몰라. 그러니까 응급조치하면 1월 이내에 신고하라고 나오지만 개발구역, 정비구역 안에서는 시장 군수가 그거 알아 몰라? 알아. 그러니까 응급조치 하에도 1월 내에 신고하는 제도가 있다고 없다고. 이해하셨어? 이해할 수 있어요? 이상한 불길하네 이분들이. 아유, 끝날만 한가? 이제 아이고, 이제 이거 아주 국회법만 하다 날색이 생겼네. 아, 지금 벌써 4시면 4시 반 5시 반.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허가제도 해야지, 건축법도 해야지. 죽었다 죽었어 이제. 됐어요? 네, 허가제는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 정리 잘 해놓으세요 이거. 네.